자기를 속인 거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후폭풍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마어마한 후폭풍? 여보, 미안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빠들의 로망, 아빠들의 자존심. 아니다. 그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아빠들의 욕심? 패밀리카라고 둔갑을 시켜놨지만 혼자 탈 때 씩 웃기 위해서 산다드 그 차. 아, 오늘 제가 갖고 온 차는 이제 GLE 53 AMG예요. 오늘 나오는 차주분이 GLE 53 AMG를 뽑고 이걸 완전 패밀리카로 샀다 그래요. 곧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아이들은 무슨 죄야? 태어나자마자 그냥 갑자기 트랙을 날리고 막 이 스포츠카를 타고. 예전에 그 X5 30D랑 GLE 450 비교한 거 봤어요? 네. 그때 어땠어요? 그때는? 450도 예뻤어요. 그쵸, 450도 이쁜데 제가 예전에 GLE 450을 굉장히 아, 이 차 별로다라고 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시선감이 너무 출렁거리고요. 좌우 롤링도 너무 심해요. 그리고 차가 너무 반박자 늦게 안 나가는 거예요. 밟으면은 출렁하고 나가고. 아, 이거 좀 너무 좀 답답하다. 아, 차 크기도 좋고 벤츠에다가 이 웅장함 다 좋은데 아, 그냥 이 시선감이 너무 별로네 하고 그 다음에 X5 30D를 탔는데 이게 웬걸 미친 듯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 그냥 실망했던 기억이 있던 GL이었는데 과연 이 차주분은 정말 새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샀다고 하는데 과연 개인의 욕심인지 아니면 집에서 허락을 맡은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차주분이 요 차를 사고 좀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후회를 할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과연 차주가 이 차를 사고 후회하는 이유는 뭔지, 어떻게 해서 패밀리카로 이거를 와이프 허락을 받게 됐는지, 이런 거를 한번 오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올해 85년생. 어, 85년생? 네. 친구야! 아. 우리, 네. 어, 어색해. 아. 네. 그 AMG 차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쌍둥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사고 좀 후회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왜 후회해요?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BMW만 거의 10년 몰았거든요. 그러다 GLE 타면 아. 그래서 네. 처음 이제 벤츠를 타보긴 것도 하지만 네네. 이 차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시승 같은 걸 못 하고 사긴 아, 했었어요. 아, 시승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네. 글로만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샀는데 네. 실제로 받아서 운행을 몇 개월 해보니 좀 단점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 제가 450까지만 운전을 해보고 네네네. 53 AMG는 한 번도 운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서 좀 살짝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래도 AMG면은 완전 출렁거림 이런 거는 좀 많이 잡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원래부터 BMW 좋아하셨다면서요. 아, 네네네. 그럼 요거 AMG 타도 BMW 맛에 좀 못 미칠 텐데.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이프가 이거 어떻게 허락해줬죠? AMG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뭘 몰라요? 450 이거를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요거 갖다 붙인 줄 알아요? 네, 이런 거 싸제로 다 한다고. 따라란. 이거 와이프분은 이거 450 가격인 줄 알고? 네. 유튜브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아, 아. 배지랑 요거 하나 때문에 여보 450에서 2천만 원 더 줬어. 이 배지가 2천만 원이야. 그리고 요즘에 이거 싸제로 많이 바꾸잖아요. 네. 네, 이건 진땡이죠. 근데 네. 하지만 사람들 모르겠네요. 모르죠. 그리고 이 차 무려 마력대가 400마력이 넘어요. 그래서 혼자 밟을 때 좀 신나나요? 네, 뭐 조금. 근데 예전 BM이랑 비교하면 좀 어때요? 무조건 BMW가 앞서입니다. 아, 진짜 그 정도로? 네. 하지만 또 와이프분 요 마크 하나에 죽죠? 그쵸, 와이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아, 와이프분이 벤츠를 사자고 네, 해가지고. BMW가 패밀리카로 웬 말이냐. AMG가 웬 말이냐 또. 진짜 제가 GLE는 인정하는 게 이 웅장함이 진짜 이건 제멋이고, 여기가 파워돔 보이시죠? 벤츠의 이제 좀 고성능 차들의 상징인데요. 이 본넷 위에 파워돔이 진짜 나는 달립시다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쌍둥이들, 쌍둥이 쌍둥이 그렇죠? 쌍둥이들에게 아빠 이 본넷은 왜 이래? 찌그러졌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차고요. 이 앞모습 제가 인정합니다. 제 디자인은 솔직히 이건 BM 어떤 차보다도 더 강력해 보여요. 한 X7은 갖다 놔야 좀 뭔가 이 포스킬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여기 부분까지는 너무 멋있어요. 터보에 포매틱 들어가 있는 건 물론이지만 휠이 무려 이게 21인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커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차가 너무 커서. 그리고 심지어 디자인도 이뻐요. 얘는 450은 진짜 좀 바퀴가 따로 노는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 완전 AMG구나. 그리고 요 옆모습 보세요. 쿠페랑은 달라요. 제가 GLE 쿠페는 그렇게 좀 아 별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공간감 보여요? 이쪽까지 엄청난 짐이 실릴 것 같고. 얘 최대 장점이 뭡니까? 뒷좌석 아닌가요? 광활한 뒷좌석? 네, 맞아요. 이거는 X5가 못 비비죠. 근데 뭐 구독자님이 뭐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후회합니다. 아, 네. 이렇게 차가 이쁜데 뭐 후회할 일이 있나요?
네,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네. 이 차를 얼마에 사셨죠? 1억 5천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여쭤볼게, 이거를 할부, 리스? 현금 차 한 방에? 네. 어, 능력자시네. 그러면 38인 보험료 얼마 나와요? 저는 지금 막 120몇만 원 나오고 있어요. 120, 생각보다 싸네요, 또, 보험료가. 네. 보급료는 쳐. 네. 한 달에 기름값 얼마 정도 써요? 출퇴근만 계산해보면 한 달에 한 3, 4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3, 40? 생각보다 또 네. 이렇게 기름값 많이 안 쓰네요? 네, 출퇴근하는데만 거의 써가지고. 아, 거의 써가지고요? 네. 그렇게만. 네. 여러분, 이분은 25를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비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재미가 없네요. 네. 아, 이제 AMG 실내. 야, 이거 패밀리카로 이거 발판도 있고. 잠깐만, 이거 중고 사셨던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아, 제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요. 아, 무게가 많이 네, 나가가지고. 네. 아, 그리고 키도 안 커서. 네. 저길 걸쳐서 가야 되더라고요. 아, 이쪽이요? 네. 아, 이게 그래도 그냥 450 같은 경우는 전부 가죽 느낌이 이런 좀 갈라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급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참 별로다 싶었는데 이분은 무게가 좀 나가서 이렇게 된 거랍니다. 쫙쫙 쪼개진 거예요. 딴 데 보니까 깨끗하네요. 그리고 와, 1억 얼마짜리 차인데, 그니까 제가 이 느낌을 싫어한 거예요. 이게 우레탄 같아도 만져보면은 아니거든요? 아, 여기는 완전 우레탄, 플라스틱이네. 네. 이쪽은 다 플라스틱이고, 이런데 많이 원가 절감을 한 게 보여요. 근데 AMG 핸들이 이게 제 맛이거든요. 이 모양하고 이 각짐, 요건 진짜 멋있어요. 아, 요즘에 그래도 GL이 53 타면은 투톤 색상을 많이 하는데, 네. 이때는 원톤밖에 없었나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와이프 취향이 네. 되게 화려한 걸 싫어하셔가지고. 아, 저 빨간 벨트도 되게 싫어했었어요. 아, 이거요? 네. 잡혀 사시나 보네요? 아, 네. 아, 그래요? 근데 차 너무 이쁘고 좋은데 어떤 게 불만이에요? 패밀리카인데 네네. 뒤에 선블라이드가 없고요. 없다고요? 네.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네. 선블라이드가 없다고요? 햇빛 좀만 비치면 애들이 응애하면서 일어나면서 뒤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아, 네. 네, 그 전쟁을 아직 목격해봤죠? 아, 선블라이드 필수인데. 그게 진짜 아쉽 네, 1억 5천짜리 차가 네, 핸들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없어요. 아, 열선이 없네요? 네. 왜 없지? 이야, 그거 진짜 좀 아쉽다. 그리고 일단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저도 덩치가 있고 네. 주차해놓고 제가 못 내려서 다른 데로 가는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네. 이 차의 단점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이런 카본으로 돼 있고 여기 그나마 하이그로시로 돼 있다 보니까요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이거 좋네. 난 좀 장점밖에 안 보이는데 현재까지. 아, 이쪽에 돌려서 또 빙판 네. 주행 시 아, 이런 모드들이 여기 다 있군요. 네. 이게 바로 제가 GLE 때 칭찬했던 거예요. 이 광활한 뒷좌석 공간 네. 진짜 넓어요. 네. 야, 이게 공간이 의자를 충분히 뒤로 당겨놓은 거거든요. 이 광활한 공간 때문에 제가 GLE 이거 유일하게 하나 칭찬했던 게 생각이 나요. 일단 선블라이드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양쪽에다가 저 뒤에까지 있어주면 좋아요, 선블라이드가. 그래야 이제 애기들 한번 잠들면은 아, 다행이다, 이제 좀 편안히 가자, 이게 되는데 햇빛이라도 한번 세게 비치면은 애들이 금세 흥해 하면서 일어나요. 한 쌍둥이가 일어나면 두 쌍둥이 그냥 일어납니다. 동시에 재우기라는 상상을 초월하죠. 네. 네. 크게 단점이 없는데? 단점 맞습니다. 일단 이제 컴포트 모드로 놓으면은 좀 이제 BMW만 탔던 제 입장에서는 출렁출렁 거리는 아, 것 같다. 아, 그건 진짜 싫었어요. 네. 차장님, 이게 남자의 심장 아닙니까? 네. 따발총? 네. 네. 앞에 그릴까지 튜닝을 해도 이것까지 튜닝 굳이 안 하거든요. 450 사서 GLE는 뒷모습을 좀 별로라고 했어요. 앞모습은 멋있지만 근데 이 따발총이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쪽에 이제 GLE53이라고 써있고 트렁크를 한번 보실게요. 아, 트렁크 공간도 광활하네. 와이프는 그냥 아직도 450을 산 줄 알잖아요. 지금 이런 거 얘기한 거 더 들키겠네요. 마우라가 달라? 다 이제 내가 다 바꿀 수 있다. 아, 쉽게 쉽게? 네. 아, 그렇게 싸게 싸게 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집에 들어갔을 때 반응? 지금 얘기하면서도 나중에 뭐라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53 AMG는 450 때 제 실망했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이거 관광미러죠? 네, 바꿨어요 제가. 아, 바꿨는데도 좀 이렇게 살짝 답답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이 정도면은 차체 크기가 워낙 넓다 보니까 주차할 때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힘듭니다. 그리고 이 차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죠? 네. 네,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연비가 평상시 몇 정도 나와요? 지금 6.8 정도 나와요. 아무 혜택을 안 받는군요. 네. 이제 댐퍼를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제 진정한 AMG 아닌가요, 이제부터? 와, 이 가속력이. 그리고 지금 저 방구 소리 뭐예요? 나더라고요. 빠빠빠빵. 아니, 내가 GLE53 AMG에서 백프레셔를 들을 거라는 건 상상을 안 했어요. 저도 와, 몰랐는데. 나오는구나. 이거 AMG라는 걸 들켰을 때 와이프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부터는 할 것 같은데. 아, 이미 포기? 네. 네. 자기를 속인 거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후폭풍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마어마한 후폭풍. 여보, 미안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BMW 타다가 넘어와가지고 운동 성능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컴포트로 정말 컴포트하게 잘 운전할 테니까 네, 걱정 너무 많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행 중에 느꼈던 단점은 또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BMW를 타다 보니까 아무리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크기도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차선이 좁은 동네를 가면 옆차까지 제가 신경 쓰면서 좀 운전을 그리고 이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차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래도 이 차로서 또 뭐 후회는 하지만 BM을 살 걸 네. 후회는 하지만 그래도 느껴본 장점은 또 뭐 있어요? 장점은 일단 외관이 앞모습은 되게 멋있게 생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더 좋은 차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비교해봤던 차들 중에 유일하게 이 뒷좌석 그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 얘밖에 없어. X5에 비교하면 진짜 이건 양반이죠. 네, 그거가 저는 솔직히 여기 탈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안 와닿았는데 이제 와이프는 여기 그에 좀 꽂혔고요. 아, 가운데 앉아야 되죠, 이제 앞으로. 네. 저한테 선택지를 준다고 하면요, 이게 거의 1억 5천 가격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X7 살 것 같아요. 이거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고 차도 잘 나가고 X7에 한 40i 정도? 그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 일반적인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돈을 잘 모으셨구나 되게. 이걸 아, 20으로 네. 살 정도면 네. 좀 궁금한 게 네. G1253 AMG를 살려면 1억 4,5천이란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거를 할부나 리스로 샀을 때 또는 지금 경험해본 그 입장으로서 네.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혼했다고 하고 이걸 유지하려면 한 달에 못해도 500은 벌어야 될 거예요. 근데 20으로 샀을 때 얘기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네. 할부나 리스로 사면요? 할부나 리스로 사면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00, 700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벌어야 네. GLE53 AMG 한 대를 구입할 수가 있다. 네, 왜냐면 제가 상담 받을 때 네. 리스랑 할부 다 받긴 했거든요. 네, 네. 한 달에 풀 할부 하면은 200만 원 넘게 나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심각하긴 네. 하죠. 네. 제가 카푸어 대통령으로서 딱 얘기 드리면 GLE53 AMG 가격 1억 5천 카푸어 기준 350만 원 벌면 사세요. 딱 계산 떨어졌어. 350을 다 차에 투자한다? 아니, 그것도 200 얼마 투자하고 먹고는 살아야지. 카푸어 기준 아닌데 가정까지 있다? 그건 진짜 천사의 마음으로 어차피 800은 벌어야 될 것 같아. 7,800 그 정도는 벌어야지 이거를 여유 있게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AMG를 타는 분 중에 카푸어이신 분들 또 연락 좀 주십시오. 요즘에 카푸어 가뭄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는 게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이 그 브레이크 패드나 이 네. 캘리퍼나 이게 좋은 게 들어갔다고는 하는데요. 너무 잘 쓰고 너무 느껴져가지고 실제로 운전하면 그게 좀 불편한 건 좀 더 있어요. 아, 브레이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꽂히죠? 네. 저속에서 섰다 멈췄다 네. 이럴 때는 네. 이게 딱 밟고 나면 차가 한 번씩 출렁출렁 하네요. 네. 이게 타시는 분들이 제가 갑자기 쓰는 줄 알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아, 저 갑자기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천천히 섰어요. 네. 뭔가 야한데? 또 단점이 있는데요. 아, 단점 퍼레이드예요? 차가 커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만 네. 네, 정말 그 자기가 혼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서거나 막 옆에 닿는다고 막 삑삑삑삑 울리는 그런 센서 반응이 너무 심해요. 아, 저도 이거 인정해요.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발동하죠. 네, 너무 심해서 저 혼자 당황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에스 타다가 갑자기 차가 꽥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와, 무슨 일이지? 사고 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딱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이러고 있어요. 뭐야. 자, 쌍둥이의 마음으로 앉아봤어요. 쌍둥이가 아. 이렇게 딱 앉을 거거든요. 이때 이제 와이프분 여기 앉고, 그쵸? 네네. 네, 저라면은, 만약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은, AMG 선택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몰래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네. 아, 근데 신박하다. 어떻게 속이고. 네. 아이 잘 낳고, 네. 이 차를 패밀리카로서 네. 잘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 잿벌이었습니다.